자, 첫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사연이고, 베어 미니님께서 사연을 보내셨습니다. 사연을 보내주신 베어 미니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사연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제 곧 35살 되는 신혼 3년 차 남자입니다. 제 와이프는 어른들에게도 잘하고, 어리감이 예쁘다는 표현을 항상 듣는 꽤 괜찮은 사람입니다. 한 가지 문제가 있다면, 건강 영유아증입니다. 지금은 날씬하지만 본인이 대학생 시절에 살이 많이 쪘었기 때문에 살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어 항상 다이어트 중이며 제게도 매일같이 운동하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한두 번도 아니고 하루에 몇 번씩 같은 말을 하고 운동을 안 하면 건강하지 않은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운동을 지금까지 거의 안 했고 관심도 없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거는 열심히 하는 성격인데 싫어하는 거는 시작도 못 합니다. 아프지 않고 오래 살려면 건강을 유지해야 하고 가장 좋은 수단이 운동이라는 걸 저도 압니다. 하지만 매일같이 운동을 해라고 하니 이젠 거부감마저 듭니다. 그리고 사먹는 음식을 싫어하는데요. 사먹는 게 요새 워낙에 비싸기 때문에 차려 먹는 게 확실히 개념적이고 건강이 좋기도 하고 고맙습니다. 그런데 제가 휴가를 쓰고 하루쯤은 밀가루 음식을 점심 때 시켜 먹겠다고 하니 집에서 차려 먹으면 되지 왜안 좋은 거 시켜 먹냐고 화내고 지금도 삐져 있습니다. 저는 맛있는 걸 먹으면서 스트레스를 푸는 스타일인데 이렇게 혼자 있을 때마저 메뉴를 제한해 버리니 이번에는 어떤 핑계를 대고 먹겠다고 하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런 잔소리가 제가 항상 건강한 것을 바라는 마음에서 기인된 걸 저도 잘 압니다. 하지만 싫은데도 계속 강요하는 느낌이라 이걸 어떤 식으로 말을 해야 제가 스트레스를 좀덜 받을지 고민이네요 라고 했습니다. 일단 확실한 거는 와이프분하고 님하고 좀 라이프 스타일이 좀 많이 다르네요. 사실 와이프분한테 그렇게까지는 크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진 않네요. 일단 와이프분은 건강 생각하고 밖에서 먹는 인스턴트나 배달 음식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고 반대로 본인은 집에 있으면 손 하나 까딱하기 싫고 배달 음식 좋아하는 게 그런 거거든요. 배달 음식 맛있는 것도 있는데 차리면 손이 들기 때문에 그 수고가 본인이 싫다는 거잖아. 제가 봤을 때 그런 거 이분은 집에 오면 거의 뭐 씻거나 옷 갈아입는 그거 외에는 거의 뭐 일상활동이 없어요. 사연자분은. 딱 이거 있잖아요. 얘기만 들어도 이분이 평소에 집안에서 어떻게 생활하는지 딱알수 있어요. 이분 같은 경우 집에 오면 씻고 옷 갈아입고 거의 안 움직여요. 소파 한 군데 있다거나 아니면 이제 TV 본다거나 TV 보다가 누워 있거나 이게 일상인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체중이 꽤 많이 나가는 것 같거든요. 이분이 곰이라고 했지만 보통 그냥 살집 있다고 곰이라고 하지 않거든요. 제가 봤을 때 죄송한 얘기인데 몸무게가 세 자릿수 이상 나가실 것 같아요. 움직이는 걸좀 많이 싫어하시는 것 같아. 그리고 80kg요. 뭐 그렇게 많이 나가는 건 아니네요. 아니 근데 왜 운동을 싫어해요? 그러니까 전 남자분이 운동을 이렇게 극도로 싫어하는 것도 처음이네. 보통 운동 여자들이 더 싫어하거든요. 여자분들이 다이어트하면 보통 운동해서 살 빼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대부분 굶어서 살 빼요. 왜냐면 우리나라 여자분들이 그렇게 운동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보통 반대가 돼야 되거든. 반대가 보통은 남자들이 보통 이제 밖에 나가서 운동하는 거 좋아하는데 여자분들이 그냥 운동 안 하고 그냥 집안에 있는 거 좋아하고 좀 반대네요 이게. 그러면 물어볼게요. 어릴 때부터 안 했다고. 와이프분이 그러면 집에서 어떤 운동? 뭐 그렇게 막 뚱뚱하고 하진 않은 거니까 건장하신 편이네요. 근데 와이프분이 어떤 운동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동도 종류가 있잖아요. 와이프분도 모든 운동을 다 하진 않을 테고 요가요. 아, 요가를 같이 하자고. 그럼 집에 요가 매트 같은 거 있겠네요? 그걸 같이 하자고요? 아, 헬스나 달리기 같은 거. 요가는 모르겠지만 달리기 정도는 같이 할수 있지 않나?
달리기나 뭐 동네 공원 같은 데 가보면, 동네 공원 같은 데 가보면 이제 그런 이제 체력 단련 기구 있잖아요. 요가요. 와이프분은 요가만 하시는 거예요? 요가만? 근데 요가랑 걷기. 근데 와이프분은 한 바퀴 공원 한 바퀴 도는 거 좋잖아. 그거 나쁘지 않잖아요. 그냥 뭐 와이프분이 뭐몇 시간 걸었진 않을 거 아니야. 뭐 하루에 30분에서 뭐 40분? 뭐그 정도만 걷고 나오는 거잖아요. 바람 쐬러 나오고. 이게 좋은 게 저는 부부끼리 이렇게 걷고 다니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 게 집안에 있으면 사실 얘기 잘안 하거든요. 얘기를 잘안 하는데 밖에 나가서 걸으면 또 같이 있으니까 얘기를 많이 할거 아니야. 그래서 오히려 뭐 처녀총각 때 시절 생각도 나고 전 좋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근데 우리 집에 있으면 대화를 안 해요. 뭔가 이제 그 좁은 환경에만 있다 보니까 일상적인 대화가 그건 거의 안 하지. 그럼 본인은 왜 운동이 싫어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단순히 남자로서 운동이 싫다 이게 좀 이해가 안 돼. 보통의 남자로서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와이프분이 격렬한 운동을 하자고 하는 것도 아니고 사실 제가 남자 입장에서 보면 저 정도는 뭐 시간을 빼가지고 뭐 정말 바쁜 게 아니라면 해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본인이 완강히 거부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냥 적당히 뭐 맞춰주고 하는 게 아니라 난 저게 싫다. 아, 난 저런 거 자체가 싫다. 이거 아니에요. 쉽게 말해서. 근데 이게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이해가 안 돼요. 와이프분보다 님이 좀 살짝 이해가 안 돼. 솔직히 말해서. 움직이는 거 싫어한다고요. 너무 귀찮음이 심한데? 그리고 와이프분이 사 먹는 음식을 싫어한다는 거는 와이프분 혹시 채식주의자입니까? 혹시 와이프분이 베지테리언? 내가 보니까 와이프분이 채식주의 같은데요? 아니에요? 그냥 와이프는 집밥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밖에서 이제 그냥 뭐 배달해서 먹는 음식을 싫어하고 집에서 만들어 먹는 음식을 좋아합니까? 그럼 이거 좋은 거 아닌가? 좋은 거 아니에요? 와이프분이 집에서 요리를 해서 만들어 주는 거 좋은 거 아니야? CP도 덜고 정성도 들어가니까 좋은 거 아니에요? 근데 왜 본인이 이거 싫어하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맛이 없는 거 같네. 비건이 많이 쓰는 표현 아닌가요? 아, 비건하고 베지테리언이 달라요. 차이가 있어요. 비슷한 것 같은데. 근데 보통 와이프가 차리는 거안 먹는 거는 간단합니다. 맛이 없는 거예요. 음식을 못 만드는 거야. 내 입맛에 안 맞는 거야. 그 밀가루를 먹는다는 거는 배달 음식을 얘기하는 겁니까? 배달 음식을? 아니면 인스턴트 라면 같은 거? 뭐 그런 거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밀가루로 가면 이게 너무 포괄적이라서 이것도 종류가 있거든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인스턴트 라면이나 뭐 짜장라면 같은 거, 뭐 그런 것들 아니면 배달 음식 같은 게 중국집이나 치킨이나 피자 같은 거. 근데 와이프는 아예 못 시켜 먹게 하는 거예요? 아니면 가끔씩은 시켜 먹게 하는 거예요? 완전히 못 시켜 먹게 합니까? 완전히? 아예 손도 못 대게 해요? 라면은 잘안 먹는다고요? 완전히 그 아메리칸식 식당인데? 통제가 심하다고. 아니 근데 이렇게 배달 음식 자주 시켜 먹는데 경제적으로 문제되는 건 아니에요? 문제가 없어요? 가계적인 부분에 뭐 지장이 있고 그런 건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 와이프분이 막 그렇게까지 문제가 있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오히려 난 괜찮아 보이는 것 같기도 한데 사람마다 다르니까.
일단 와이프분이 살림을 좋아하시네요. 살림을 좋아하고, 특별하게 과소비 하는 것도 아니고요. 웬만하면 이제 좋은 거 먹이고, 그리고 뭐 집에서 이렇게 퍼질러 있는 것도 아니고, 관리도 좀 하고. 사실 남자를 봤을 때는, 우리가 봤을 때는 저게 뭐가 문제인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사연자분한테는 좀 황당하겠지만, 뭐제 입장에 제 3자가 봤을 때는 이게 이렇게 못마땅한가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일단 방법이 있어요. 방법이 있습니다. 자, 방법이 있어. 여기서 중요한 게 그런 거야. 님이 여기서 있잖아요. 배어비니님이 좀 생각을 바꿔야 돼. 배어비니님 있잖아요. 그거 아셔야 돼. 님 운동을 안 한다고 했는데 사실 나이 먹어서 고생할 수 있을 만한 가능성이 큽니다. 아니, 남자분 이렇게 운동을 안 하나 처음 봤어. 운동을 극도로 싫어하는 건 처음 봤습니다. 남자분이. 예. 네. 기본적인 운동조차도 싫어하는 건 처음 봤어요. 솔직히 말해서. 이거 이제 님이 좀 듣기 어이가 있잖아. 님은 와이프가 특이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남자 입장에서 님도 만만치 않습니다. 님이 어디 더 심해? 아니, 저렇게 운동 자체를 아예 안 하는 분이 있나? 아, 월드컵 안볼수 있지, 안볼수 있는데. 보통 요즘에 남자분들 오히려 그런 운동 같은 이제 몸매 같은 관심 많잖아. 헬스나 뭐 스쿼트나 뭐 조깅 같은 관심이 더 많잖아요. 보통 남자들이 그걸 좋아해서 여자들한테 같이 권하는 게 많지. 여자가 남자한테 권하는 경우는 잘 없단 말이에요, 이게. 잘 없어요. 보통 반대가 돼야 일반적인 건데. 방법이 있습니다. 방법은 어떤 거냐 하면 님한테 제안을 해요. 와이프한테 한 달에 몇 번씩 시켜 먹자고 날짜를 정해요. 그리고 배어비니님 건강 관리하셔야 됩니다. 님 너무 건강을 과신하시는 것 같은데 운동 안 하고 배달 음식만 먹으면 지금은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분명 나중에 탈 옵니다. 보니까 이분이 평소에 유산소를 전혀 안할것 같아요. 그냥 움직인 것 자체를 안할것 같아. 그러면 큰일 납니다. 거의, 그러니까 이게 집에서만 안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일할 때도 거의 안 움직이는 거야. 현장에서 왔다 갔다 하는 일을 하시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앉아서 하는 일이야. 거의 움직임이 없어요. 지금 80kg 나간다고 했죠. 분명히 나이 먹으면 찝니다. 지금 내가 그동안 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 몸무게가 계속 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한몇년 지나 보세요. 자, 분명히 세 자릿수까지 갈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찐 거예요. 80kg 원래 네몸 말랐죠. 원래 어릴 때 말랐죠. 보통 그런 거 있어요. 뭐냐 하면 어릴 때 말랐던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게 어릴 때 많이 먹어도 말랐기 때문에 나이 먹었을 때이 몸무게가 유지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보통 그런 분이 나이 먹어서 확 찝니다. 그런 거 굉장히 많이 봤거든. 나도 그런 케이스 중에 하나예요. 저도 어렸을 때 삐쩍 말라가지고 많이 먹는데 삐쩍 말랐어. 그래서 이 몸매가 이 체형이 30, 40까지 쭉 간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에요. 계란 한판 넘어가면서부터 남자 그 기초 대사형이 달라져서 살이 찝니다. 똑같이 먹어 쪄요. 그래서 움직이지 않으면 무조건 살로 갑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그래서 저 상태로 가면 분명히 찝니다. 살도 찌는데 체력도 약해져요. 운동은 안 하니까. 보니까 건강식은 더 싫어할 것 같아. 내가 보니까 배만 나와요. 배만, 그러니까 팔다리는 이제 평범한데 배만 나와. 그래서 옷 입으면 임산부 같아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회색도 안 좋아하죠. 어디 움직이지도 못해. 그래서 운동을 해야 됩니다. 본인이 생각해서라도. 사실 와이프분이 탁기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와이프분이 운동하라고 하는지는 이유가 알것 같아요. 운동하라고 하는 이유. 총각 때보다 훨씬 살찌고 늙은 남편을 보고 있자니. 저기서 냅두면 나중에 큰일 나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 같아요. 분명히 그 와이프분하고 연애 시절에는 이 정도 체형이 아니었을 거예요. 한번 생각해봐요, 미니님. 그때 한번 비교해 보시겠어요? 그러니까 와이프분하고 연애할 때, 결혼하기 전에. 결혼한 지 지금 3년 됐으니까 연애를 뭐 2, 3년 했으면 한 5년 전에 한번 되돌아보세요. 네, 그때 와이프분은 그때 모습 기억하잖아요. 피부도 탱탱하고 살도 없고 그런 모습 기대했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자기 관리 안 하고 움직이지도 않고 살만 찌고 음식도 편식하고 보니까 이분이 야채도 안 드실 것 같아요. 내 느낌인데 평소에 야채나 건강식 안 챙겨 먹을 것 같아요. 채소 반찬 안 먹을 것 같아. 그래서 와이프분이 쭉 지켜보니까 이 사람이 결혼하고 나서 너무 편식만 하고, 그러니까 애인 맛이죠, 애인 맛. 초딩이 맛이라고, 저런 분들은. 초딩 입맛으로 저렇게 뭔가 맛있는 거 먹으니까 몸이 변하잖아요. 몸이 변하고 혈색이 변하고 저런 것도 느껴지잖아. 같이 사는 입장에서 저걸 가만 놔둬서는 안 되잖아. 그래서 운동을 하자 하는 거예요. 원래 처음부터 님보고, 처음부터 님보고 운동하자고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와이프분이 최근에 보니까 너무 아저씨 같아. 너무 좀 사람이 저렇게 달라질 수 있나. 나이 먹으니까 너무 좀 예전 모습이 안 나온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운동하자고 하는 것 같아요. 와이프분이 운동하자는 게 무슨 뭐 마라톤 뛰자. 어디 가서 뭐 진짜 산 한번 돌자 이게 아니잖아. 그냥 공원 한 바퀴 돌자 이거예요. 이걸 못 하겠다고 하면 사실 좀, 그 사연자분이 너무 좀 뭐라고 해야 되지? 관리에 소홀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운동을 싫어하는 사람도 저 나이 되면 운동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건강검진 같은 거 받으면 있잖아요. 뭐 이것저것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서 얘기할 때 뭐 체지방이 많다. 아니면 혈색이 안 좋다. 뭐 혈압이 높다 이러면 운동하라고 권장하잖아요. 보통 회사 다니면 정기 건강검진 받으니까. 그러면 사람들 또그 얘기 들으면, 아, 운동해야겠구나. 내가 좀 예전에 비해서 몸이 안 좋아졌구나. 체력이 안 좋아졌구나. 젊었을 때 생각하면 안 되겠다 생각해서 운동하거든요. 운동을 안 하던 사람도. 이분도 분명히 회사를 다니면서 건강검진 받았을 텐데, 별로 대수롭게 여기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운동을 해야 돼. 이제 나이가 있으면. 젊을 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운동 안 하잖아요. 더 빨리 늙어요. 더 빨리 살찌고. 그래서 나이 먹고 뭐 빼려고 하잖아. 안 빠져요, 이게. 나이 먹고 빼려고 하면. 왜냐, 나이 먹고 찐 상태 빼잖아요. 그거 더 많이 움직여야 되고, 관리 더 많이 해줘야 되는데, 이게 빡십니다, 이게. 그래도 운동을 하는 게 좋아요. 운동을 하는 게. 그리고 와이프 입장에서, 왜 살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는지 아세요? 와이프가 왜 살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는지 아나? 와이프가 살이 많이 쪘다고 했잖아요. 대학생 시절에. 여자분들은, 우리 살에 대한 거는 남자분들보다 여자분들이 트라우마 더 심해요. 특히 예뻐야 될 나이, 그러니까 뭐 고등학생 때나 대학생 때. 남자들이야 그냥 뭐, 덩치 있네. 그냥 뭐 건강하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자분들은 살찌면 그 자체가 뭐 남자들한테도 어필을 못 하겠죠. 여자들한테도 이거 무시를 받아요.
특히 이런 그 아까 그 와이프분이 음내 났다고요. 그럼 여초 아니면 여자들만 있잖아요. 그럼 그런 게 유독 부각이 된단 말이에요. 알게 모르게 있잖아요. 저런 살찐 거 가지고 남자들이 무시할 것 같지만 아니에요. 같은 여자들이 더 무시해. 그런 거에 대한 상처나 트라우마가 남아 있으니까 예전으로 돌아가기 싫어가지고 빡세게 운동하는 거예요. 다 이유가 있어요, 이게. 그냥 단순히 살에 대한 트라우마가 아니에요, 저게. 저런 거 한번 겪어본 사람은 그 예전으로 돌아가기 너무 끔찍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더 빡세게 운동하는 거예요. 보통 살찐 걸로 이제 뭐 이성이나 아니면 같은 또래 상처받은 사람들이 막 살을 정말 독하게 해가지고 빼는 케이스가 좀 있어요. 예. 네. 원래 배우민이 원래 결혼이 나는 게 힘든 게왜 힘들겠어요? 서로 각자 하고 싶은 거할것 같으면 결혼하면 안 되죠. 솔직히 말해서 안 그래? 각자 하고 싶은 거다할것 같으면 결혼하면 안 되죠. 결혼이라는 희생과 양보를 전제를 깔고 하는 거잖아요. 내 하고 싶은 거 누리고 살것 같으면 나가 살면 되죠. 뭐하러 결혼합니까? 결혼해서 싸운 이유가 그런 거잖아. 서로 안 맞는 사람들끼리 맞추려고 하니까. 맞추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서로 이제 티격태격 하니까 싸우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맞춰 나가는 거죠. 타협을 하면서. 근데 자기가 하는 방식이 일변도로 갈것 같으면 애초에 결혼 생활하면 거리가 먼 거죠. 솔직히 말해서. 아무리 뭐, 요즘에 결혼 생활하면서 개인 취미가 중요하다고 하지만.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와이프랑 협상을 해요. 어떻게 협상을 하냐면, 일주일에 하루는 치팅 데이를 만들어 달라. 아내분이 베지테리아면 본인은 베지터가 되면 예전의 호감을 다시 되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치팅데이가 뭐냐면 하루에 그냥 막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먹는 거. 대신에 하루를 제외한 나머지 나는 와이프가 운동하자는 것에 동참할 것. 이렇게 하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서로가 윈윈 아닙니까? 이렇게 하면. 와이프도 운동 열심히 하면서 먹겠다 하면 안 만들 거예요. 근데 운동을 아예 안 하면서 배려 음식 먹으려고 하니까 와이프 입장에서는 약간은 괘씸한 거야. 명분이 있어야죠. 내가 배달 음식 안 먹었고는 너무 힘들어. 예, 네, 힘든데, 어떻게 하면 좋겠니? 배달 음식 한 번은 먹게 해주라. 매일같이 먹는 건 아니잖니. 이거 먹는 낙으로 회사 가도 버티는데. 대신에, 와이프가 원하는 거 있으면 해줄게. 그 와이프 운동 있잖아. 내가 해줄게. 힘 닿는 데까지. 같이 조깅 가자. 요가도 좀 자기한테 배울게. 어떻게 하면 돼? 그러면 와이프분이 안 하겠다니까요? 하자고 하겠죠. 원래 그래. 이런 협상이라는 게. 내가 원하는 걸 가져오면 상대방한테 원하는 걸 해줘야 돼. 이게 협상 아닙니까? 안 그래요? 근데 왜 협상이 안 되는지 아세요? 님이 양보를 안 하니까 그래요. 팩폭을 할까요? 미니님이 문제가 뭔지 아세요? 본인이 협상을 하나 해놓고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걸 양보할 생각이 없어. 그게 무슨 협상입니까? 그게 강성노조랑 뭐가 달라? 강성노조 하는 짓이다 뭐가 다릅니까? 양보 일절 안 하면서 받기만 하려고 하는 게. 안 그래요? 협상이 뭐예요? 협상이 뭐야? 내가 원하는 거 가져오기 위해서 저 사람들한테 필요한 니즈를 주는 거예요. 이게 협상 아니에요? 근데 님은 보면 문제가 뭐냐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내어줄 생각이 없어. 그러면서 협상을 하지. 무슨 협상이야? 이게 강성노조지, 완전히 이게.
안 그래요? 그래, 내가 원하는 게 있다. 좋다. 내가 원하는 게 이거다. 대신에 반대편에서 원하는 게 뭐냐? 내가 원하는 거 들어주면 반대편에서 요구사항을 내가 들어주겠다. 그럼 협상이 성립하는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여러분, FTA나 어떤 그런 나라의 조약 같은 것도, 조약 같은 것도 있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것만 챙기려고 하면 절대 안 돼. 우리가 원하는 걸 가지고 돼. 상대방이 원하는 게 뭔지를 보고 우리가 수긍하면 협상이 성립하는 거 아니에요? 조약 같은 것도. 안 그래요? 누가 양보만 하려고 합니까? 협상할 때? 그런 협상이 어디 있습니까? 살면서. 협상도 일종의 비즈니스 아닙니까? 어느 한쪽이든 일방적으로 손해보는 거 원치 않잖아요. 그럼 내가 원하는 하나를 가지려면 하나를 또 내어줘야 돼. 이게 당연합니다, 이게. 그건 협상이 아니라 망상이죠.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운동 같이 해요, 운동. 운동 같이 하세요. 같이 하고, 관심 가져요. 와이프분이 엄청 좋아할 거야. 그리고 배달 음식은 되도록이면 또 과식하지 마세요. 절대 과식하지 마. 배달 음식 건강에 안 좋습니다. 지금 못 느낄 거야. 나중에 나이 먹어서 느낄 거예요. 아무튼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와이프부터 따를 겁니다. 예. 그러니까 너무 방구석에서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지 마시고 좀 움직여요, 움직여. 사실 이런 남자 처음 봤어, 난 솔직히 말해서. 남자 이렇게 움직이는 거 싫어하고 운동하는 거 싫어하는 건 처음 봤어, 솔직히 말해서. 그러니까 님이 얘기하는 게 절대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보통 남자들이 집에 있는 거 답답해하는 경우가 더 많은데, 보통 와이프랑 집에 같이 있는 거더 싫어하는데, 저 있잖아요. 저. 이렇게 뭔가 활동하는 거 싫어하는 분은 솔직히 좀, 정말 특이합니다. 본인이 봐도 그렇지 않나요? 여자분이 데이트마다 얻어먹는 거에 대해 뭐라 했다가 욕먹었다는 글 보고 떠오른 게 앞으로 있을 대공황때 여자분들 걱정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최근 여자들의 행동에 대해 지적하는 채널들이 몇개 있어서 봤더니 여자들이 평소 남자에 대해 어떻게 보는지 알게 되었는데 기가 차더군요. 그냥 남자를 돈 벌어오는 기계 취급이더군요. 게다가 여자들 탈세도 엄청 하더군요. 아무튼 미니님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네, 와이프분하고 좋은 시간 많이 가져요. 좋은 시간. 나중에 애가 크고 나면 그런 시간 못 가집니다. 애한테 신경 쓰느라. 나이 먹어서 힘들어. 그러니까 같이 맞춰가요. 맨 처음엔 또 운동하는 게 빡세고 힘들 수 있겠지만 또 하다 보면 재밌을 수 있는 거고. 네, 그런 거니까 항상 이게 그런 거예요. 서로 어떻게든 좀 맞춰 나가야지. 평행선 달리면 안 됩니다. 그러려고 결혼한 거 아니잖아요. 아무튼 제가 얘기할 건 여기까지입니다. 예, 앞으로도 부부 생활 잘 하시고 행복한 결혼 생활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첫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